파트라 슈. 그레이트 워크. 해가 나니까 멍멍이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해바라기 하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길에서. 숙소 가는 길에 맥주집도 있습니다. 수제 맥주요. 그리고 맥도날드도 있어요. 완전 신납니다. 피부통 치료해야 되겠구나. 약을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이 피부통 치료를 하려면. 심각하네. 계속 도망갑니다. 내가 약을 뿌려줬더니 그래서 나를 슬슬 피하고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약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킨 모모하고 약을 사서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피부병이. 약을 샀고요. 치킨 살 사서 치킨 속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줄 생각입니다. 약과 먹을 걸 준비했는데 개가 사라졌네요. 이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곧 나타나겠죠 뭐. 좀 기다려보도록. 아 저쪽에? 네. 저기 있는 것 같네요. 예, 저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을 투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아이들이 좀 피부병이 있네요. 그래서 또 세 아이, 얘도 조금 있고요. 얘는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쟤는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약하고 지금 내부 기생충약, 외부 기생충약.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얘는 지금 외부 기생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난 애들은 내부 기생충이 주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쟤는 예, 약을 내부적으로 보충하는 약들 다 치료를 해줬으니까 아마 좋아질 겁니다. 네, 프론트라인을 법학에서 나온 프론트라인 비슷한 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파네요. 개약이라서 그런지.
어, 그리고 약값이 되게 비쌉니다. 바라나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병변이 조금 있습니다. 아, 여름 되면 뭐 힘들 텐데. 그래,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어? 당구가 애들 좀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나게 머무는 동안 이쪽 팩 애들을 이쁘게 생겨가지고.